실비김치 먹을까? 크림김치 볶음밥을 만들어. 바삭바삭 새우튀김 아삭아삭 피클도 준비했지. 온사운드. 와, 이렇게 매웠나? 예전에는 어떻게 먹었지? 좋아요. 안녕하세요, 호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실비김치로 만든 크림김치볶음밥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팬에다가 기름을 두르고 그 다음에 바로 실비김치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촥 부어서 익혀주다가 그 위에 햄과 참치 딱 올리고 좀 볶아주다가 밥을 볶아가지고 모짜렐라 치즈를 먼저 여기다가 촥 채워주고 요 위에다가 뜨거운 크림을 촥 부어서 녹여 먹을 생각입니다. 맛있겠죠? 그리고 함께 먹으면 맛있는 왕새우튀김도 준비를 해봤고 오이피클까지 아삭아삭하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아까 실비김치 이렇게 자르다가 한입 먹었거든요. 와, 진짜 맵더라. 옛날에 그거 어떻게 먹었냐. 진짜 맵다. 보면 모짜렐라 치즈가 아직 안 녹았잖아요. 약간 안 녹았다기보다 녹을랑 말랑이거든요. 괜찮은데요? 약간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막 씹혀요. 진짜 맵다. 어떤 느낌이냐면 엽떡 매운맛을 시켜서 그 국물에 밥 말아먹는 느낌이거든요. 그 정도 맵기인데 또 맛은 이 실비김치가 젓갈맛이 좀 나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다의 감칠맛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좀 꼬리꼬리할 수도 있는 그런 향이 막 이 크림이랑 어우러져서 막 묘하게 되게 어울리네. 귀에서 맥박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자, 원래는 그냥 크림 김치 볶음밥을 해 먹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희 편집자가 아, 그렇게 먹을 거면 안 된다. 먹을 거면 무조건 꼭 실비 김치로 해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실비 김치로 했거든요. 제가 잘못한 게 많군요, 편집자에게. 앞으로 잘해줘야 되겠다. 크림 리필. 아 참, 아니 크림을 저렇게 먹으면 안 느끼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지금? 그 느끼한 맛을 느낄 틈이 없다. 느끼하잖아요.
잘 먹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